너 이름이 뭐니? 안녕하세요. 저 충남의 정이 많은 정선영 기자입니다. 정이 많은 정선영 기자님. 자, 반갑습니다. 이게 네. TOP, 이게 뭐가 좀더 진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이죠? 아, 커피는 아니고요. 그 송전탑의 바로 그 탑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저기 충남 송전탑에 무슨 일이 있길래 키워드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아, 사실 충남 지역도 이 송전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충남에는 그 무려 765kV급 송전탑이 237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초고압 송전탑만 보면 이제 강원과 경기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요. 이세 지역에 전국 초고압 송전탑의 약 80%가 몰려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이나 인천, 대전, 대구 이런 지역은 이 초고압 송전탑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좀 격차가 크죠. 그렇네요. 아니, 충남에 진짜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송전탑이 많은 거예요? 네, 바로 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많기 때문인데요. 현재 충남에는 석탄화력 발전소 29기가 있습니다.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이 이곳에 몰려 있는데요.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이제 보내기 위해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석탄 화력 발전소 하면은 연관해서 생각되는 게 대기 오염, 공기의 질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화력 발전소로 인한 대기 오염에 앞서 아까 이재필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송전선로에 의한 건강 문제까지, 이거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통 서울보다 왜 지역의 공기가 더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충남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6년 연속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한 곳인데요. 화력 발전소에 내뿜는 그 대기 오염 물질 때문에 호흡기 질환도 우려되고요. 또이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 충남 기자들이 현장에서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민들이 철탑으로 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교가 천혜자원이면서 철새 보호구역이면서 상당한 철새들이 많이 와서 서식하고 있는 데고요. 주민의 생존권, 건강권을 해쳐가면서 한전이 일방적으로 그어진 노선에 주민들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사람이 아닌 그냥 하나 이익적인 사업적으로 그냥 가버리는 그 자체가 우리 농민들을, 아니 국민들을 완전히 억압하고, 한전에서는 공사를 강행하고 뭐 이렇게 한거 대해서 솔직히 어느 농사꾼들이 이런 거 대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 진짜 딱 듣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연구장님. 네, 지금 화가 나니까 이제 말씀들이 빨라지시는데, 네네. 어찌됐든 주민들 입장에서 정선영 기자가 얘기한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전기는 사용은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왜 우리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 그치. 이게 이제 미세먼지, 요즘은 좀쏙 들어가긴 했지만 과거에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몽골발, 중국발. 근데 국내발도 있어요. 보면 서해안 지역, 특히 충남 지역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게 이제 화력발전소의 영향이 아무래도 있는 거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고, 거기 있는 철탑에서 나오는 전자파 피해라든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해 물질이라는 거를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이 겪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진짜 듣고 있는데 전기를 만들어 보내는 지역 따로 있고, 이걸 받아서 쓰는 지역 따로 있고, 이거 참 진짜 문제네요, 교수님. 이 중앙 집중식 전력 공급의 문제점을 이제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고압 송전탑 건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없애자, 그리고 대신 피해가 적은 신재생에너지로 바꾸자, 이런 움직임이 충남에서 일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제 정부의 탄소 중립 방침에 따라서 지난해 보령화력 1, 2호기를 폐쇄한 데 이어서 2034년까지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14기를 추가로 폐쇄할 방침입니다.
특히 건강 영양조사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요. 화력발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가 실제로 주민들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인과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2025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서 대규모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와 사업자에게 정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쉽지 않은 만큼 모두가 윈윈할 수 있고 무엇보다 주민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용자님, 네. 우리 정선영 기자는 별명 없습니까? 뭐 충남의 여신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원래 이제 정선영님이 정말 선하고 영특한 기자인데 이 미세먼지나 화력발전소 영향 때문에 웃음이 원래 많았는데 인제서 웃네요. 웃음기를 좀 잃었었나요? 먼지 영향이지 화력발전소 영향으로. 선하고 그럼 별명이 그냥 충남 여신으로? 네, 충남 여신으로. 네. 정선영 기자님 어때요? 아까 본인 시작할 때는 정만은 정선영입니다 했는데 정만은 정선영이 낫습니까? 아니면 충남 여신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융국장님이 지어주신 별명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모아 모아 전해준 충남 여신 정선영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